돼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 경제 편 있죠? 예. 경제에 대한 거를 오늘은 이제 문제집 하는 이제 첫 적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경제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다 풀어보고, 그렇죠? 거기 답하고 해설이 있잖아요. 답하고 해설은 조그만 가이드 하나 만드셔가지고 가리고 본인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맞춰보시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28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요, 12번에 부동산과 위치의 접근성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예, 거기 보시면 1번에 인간 생활에 필요한 시설일지라도 접근의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감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면 가치는 높아져요. 근데 반드시 높아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상물이 뭐냐에 따라서. 그죠? 편익시설하고 가깝게 있으면 가치가 높아질 수 있죠. 집에서 5분 거리에 뭐 공원도 있고 마트도 있고 뭐 이렇게 조성이 돼 있으면 편한데, 근데 그 편의시설이라도 너무 가깝게 있으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집이 시장 안에 들어가 있다든가, 시장 안에 상가주택이나 뭐 이렇게 돼 있거나, 그죠? 또는 철길 옆에 주택이거나, 그러면 소음도가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은 그 4번 지문에 독점력, 흡입력이 강한 부동산일수록 접근성이 중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독점력이나 흡입력이 강한 부동산들은요, 독점력을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공항이라든가, 역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경우 있죠. 여기는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 대전에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해외를 나가려고 그러면 어디 공항을 이용하세요? 청주 국제공항은 거기가 노선이 제한적이라고요. 그죠? 유럽 노선이라든가 미주 노선이 이런 건 없을 거라고요. 동남아나 뭐 가까운 데만 배치가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유럽이나 미주 노선을 택하려고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인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천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그건 장난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그 13번에 보면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때그 공간적 범위라고 해놨죠. 공간적 범위에 속하는 게뭐 있겠어요? 공간적 범위에 속하는 게. 그게, 이게 부동산 소유권 있죠?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물어보게 되면요. 이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시험상에서 인용이 됐던 게 얘가 나왔던 거예요. 뭐 지하권. 지하에 미치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 있죠. 예. 네.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 광물 있죠. 이거는 민법상의 소유권의 대상으로 인정을 안 해주죠. 광업법상의 광업권의 객체로 보는 거죠. 그걸 시험에서 두번 틀린 답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13번에 4번 지문에 이렇게 해놨죠.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이 된다니까 틀린 거죠. 예, 민법상의 소유권의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예, 그다음에 1번에 보면 토지의 소유권이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고 하는 우리 민법 212조의 규정이 있죠. 요거는 추상적인 거예요. 정당한 이익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은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예, 거기까지는 시험에 인용을 해준 거예요. 지문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공간을 얘기할 땐 항상 입체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4번에 가면 소유권의 범위에서 2번에 가게 되면 유역주의 있죠. 우리 민법은 유역주의를 채용한다고 그랬죠. 그게 습인 지역이라는 게 비가 오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을 골고루 나눠 써도 된다 이거죠. 참고 기다리면 비가 와서 해갈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가면 부동산의 3천 공간 개념과 관련해서 한계 심도라고 돼 있죠. 예, 지표권과 관련되는 용어로서 주로 손실 보상 개념과 관련이 있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지표권이 아니라 지하권. 예, 참고로 보시면요.
한계 심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본에서는 대심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그 광역 급행 열차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GTX라고. 그죠? 예, 그거를 할 때 대심도 지하철을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지하 40m 이상의 깊이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가 40m 이상에서부터 파고 들어가면요. 토지 보상을 해줄 때 토지 보상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밑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게 토지 보상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은 저런 이 광역 급행 열차를 선을 놓으려고 그러면 일단 경제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비용이 들어갈 때 그 손실 보상의 범위가 커지면은 그게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강서에서 강남으로 가는 지하철 9호선 있죠. 그게 공사할 때 강남의 반포 라인을 밑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손실 보상 문제가 걸려가지고 반포 일대 주민들에게 한 150억인가 보상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세대별로 나누면 얼마 안 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사업비가 그 정도가 초과 지출이 되니까 그래서 깊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손실 보상 개념하고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5번에 보시게 되면 공간 개념으로 이용할 때 지하수 있죠. 예, 지하수는 소유권에 인정을 해주죠. 지하수는 생명수인데,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각 가정에서 지방 같은 데 우물 파기도 하고 지하수 끌어올려서 물 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번에 대한 것도요. 공중공간도 지표권이나 지하권과 마찬가지로 획지로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획지로 분할할 수도 있어요. 공간을 쓸 때, 그죠? 혹시 여기 이렇게 빌딩 있죠? 네, 빌딩 있는데 여기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가도로 있죠? 네, 그러니까 위에 가면 이제 전철 이런 게 다니는데 이 공물을 중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선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일본에서 저렇게 지은 건물도 있어요. 저렇게 그래서 공중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요. 공중 공간도 획지로 다 분할해서 할 수 있어요. 지표죠. 공중에다가 이렇게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지을 수 있죠. 기둥 세우면 되니까. 그죠? 응.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레스토랑이라고요. 고속도로 상에서 공중에 띄워놓는 거. 미국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왜 상행선 하행선이 있죠. 그 여기도 휴게소가 있고 여기도 휴게소가 있죠. 우리나라 고속도로 상에서는 가로지르지 못하잖아요. 근데 걔네는 여기 엘리베이터 설치해놨다고요. 이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미국 애들은 그 하웨이라고 했을 때 되게 넓다고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광활한 대지에 고속도로 상에서 레스토랑이 중간에 공중에 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석양이 쫙 질 때 풍경이 멋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요. 우리나라도 공중에 이렇게 건물 띄워서 활용해요. 저기 종로 3가에 가면은 낙원상가라고 있어요. 낙원상가 밑에는 차가 다녀요. 그 위에 공중에 떠 있고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나와 있는 내용에서 그리고 뒤에 16번에 가보시게 되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물어봤죠? 예. 그래서 틀린 거 보면은 이번에 정부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계심도 아래 타인의 지하공간을 이용할 경우는 입체이용 저해율에 따라서 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보면 한계심도 아래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거 기준은 애매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2번을 일단 틀리다고 줬는데 거기 5번 지문에 가게 되면 구분지상권 개발권 양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있죠. 공중공간 활용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구분지상권은 공중공간뿐만 아니라 어디에? 지하공간에도 적용하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문은 맞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실전에서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도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공중공간 활용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분지상권은 공중뿐만 아니라 어디도 지하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문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구분지상권은 주의해야 되는 지문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얘는 공중도 활용할 수 있고 어디도
지하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지문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쓸 수가 없어요. 실전에서도 이렇게는 표현해서 틀린 지문으로 인용됐던 거니까. 그래서 공중공간을 활용할 때랑 관련이 있다 그러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하고 뭐하고 개발권 양도 제도 있죠. 예, 그것만. 구분상권은 양쪽을 다 이용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실전에서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면은 그럼 또 이의지정이 들어간다고요. 아니, 구분상권은 공중공간 활용만 쓰는 게 아니라 지하공간도 쓰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느냐. 복수정답 아니냐. 이렇게 나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2번 지문에 대한 것도 약간 추상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하고 5번에 대한 것은 그냥 생략하셔도 되더라.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뒤로 넘어가셔서 기출문제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18번에 부동산은 다른 재화하고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틀린 거 물어봤을 때 2번에 가면 부동성은 소모를 전제라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해놨죠. 그거는 부동성이 아니라 뭐 영속성이겠죠. 자, 영속성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용해도 토지의 양은 줄어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소모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요. 그게 영속성이라고요. 부동성이라고 해서 틀렸다는 얘기고 19번에 가면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3번에 보시면 이렇게 해놨죠.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부증성의 예외는 있어요 없어요? 예, 예외는 없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 뒤에 가보시게 되면요. 공간 개념으로 인식할 때 틀린 거 물어봤을 때 자, 거기 보시게 되면은 3번에 상부 미용 공간에 직접 시설을 건축해서 이용함이 부적당할 때 상부 미용 공간에 상응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등을 인근 토지로 양도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죠. 예, 그걸 우리가 개발권 양도제라고 그러죠. 공중임대차 제도가 아니라 그러면 개발권 양도 제도는 어떤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지역지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개발권 양도제고요. 그렇죠? 개발권 양도제를 통해서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입는 손실을 정부가 이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시장 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게 개발권 양도제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시행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예, 도입이 안 돼 있다는 거 거기까지 시험에 인용이 됐다는 거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일단 해보셨고요. 자, 오늘 나날이 문제 있죠. 이거 왜 드렸냐면 현재 어디까지 또 정리가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이 문제는 답하고 해설이 없죠. 그렇죠? 이거는 자 1번 있죠. 1번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분. 1번 아까 다 풀어보라고 그랬죠. 자 1번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분. 2번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분. 2번 두 분. 3번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분. 3번 두 분. 4번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분. 5번. 어? 아니 우리 인원이 이거보다 많은데 왜 이거밖에 표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 자, 첫 번째 지문 있죠.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란 쭉 깔려 있죠. 근데 거기 경제학 수확물 있죠. 예, 경제학 수확물은 정착물로 보지 않죠. 이건 별개의 물건 동산을 취급한다고요. 경작자 거니까. 그 다음에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로 정의가 되죠.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까지 들어가죠. 공장재단 선박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이 되죠. 우리나라 민법은 건물을 정착물로 구분하지만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해서 별도의 등기하겠죠. 그러면 맞는 거 몇 개? 그죠? 이게 열 문제인데 이게 전범이에요. 네? 자, 2번에 가시면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자, 1번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 1번 한 번. 네?
2번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 2번, 2번, 3번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 3번 두 분, 4번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 5번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 에? 아니 왜 가면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로 몰리지는 않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시면은 부동산 수요와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단기적으로 비탄력인 거예요. 장기는 탄력적이고 둘 다 똑같다고요. 그죠? 그다음에 거래세가 인상이 되면 수요 곡선은 좌향으로 이동한다. 그래 안 그래요? 좌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거래세가 인상이 되면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줄으니까 얘가 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왼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좌하향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죠. 그죠? 그러면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원인은 어디 있어요? 어?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어? 이유가? 얘가 필수제거나 얘가 대체제가 없거나 그러면 비탄력적이 되잖아요.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게 내가 정리가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이 된다라고 돼 있죠. 고정이 돼야 안 돼요.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자,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공급이 있죠. 그러면 이때 만약에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근데 뭐는 불변이에요? 양은 불변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가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양은 불변이지만 가격은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보면 1번에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단독주택 수요는 어떻게 돼요? 어?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아파트 가격이 뭐해요? 하락하죠. 그러면 단독주택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단독주택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이렇게 화살표 움직임이 같이 가는 애가 대체제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 자, 이 경제 논리나 이런 거는 외워서 정리하시면 안 돼요. 예? 용어에 대한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의하는 학원은 이번 주 들어오면서 이걸 다 한 거예요. 번호 다 매겨가지고. 그러면 제가 답안지를 회수하지 않더라도 대충 유추가 다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3번에 가면 시장 균형의 변동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거 물어봤죠? 1번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분. 1번. 2번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분. 2번. 3번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분. 1번. 4번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분. 4번. 4번. 2000여도 포함되는 거야? 어, 3번. 5번. 김종각, 다음 주에 여기 참 동참을 해야 돼. 문제 알겠어? 예? 너 저기 지금 1학년이지? 그럼 교양 듣고 있을 텐데 뭐 경제학에서 뭐 원론 정도 듣겠네. 그치? 교양 과목으로? 어? 이제 나중에 너 한 저 3학년 돼야지 이제 전공 들어가는 거야. 그치? 2학년 돼봐야 전공 기초밖에 더 하겠어. 어? 그 나중에 그 경제학 전공해도 미시하고 거시 듣고 이렇게 들어도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것도 힘든 거야. 그지? 너네 지금 경제 원서를 배우니? 어? 어디 거, 누구 거로 봐? 어? 전환 나누구만 또. 자, 자, 거기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죠. 수요가 증가하죠. 공급이 감소하죠. 에? 무슨 상태예요? 에? 초과수요예요. 초과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수요의 증가하고 공급의 감소가 같대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에? 아니, 뭘 알 수가 없어요. 상승이지, 둘 다. 아니, 일단 이 조건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 균형이 100이었는데 얘는 110으로 늘고 얘는 90으로 줄었다고요. 10 늘어나고 10 줄어들었으니까 전체 양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무슨 상태예요?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틀린 답이 2번일 거 아니에요. 수요의 증가하고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다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균형 가격은 상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래량은 불변일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답이 몇 번?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그 4번을 보시게 되면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라고 해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수요는 감소하고요. 공급은 증가한대요. 무슨 상태예요? 초과 공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양은? 자, 감소가 증가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거래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건 맞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나올 때 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경제에서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게 계산을 잘 해달라고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론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론을. 그죠? 지금 보면은 다 맞은 사람이 없을 거란 얘기죠. 이 배열로 보면은. 어? 자, 4번에 가면은 지대 이론 및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을 물어봤죠? 예. 틀린 거 자, 1번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분. 1번, 2번, 3번, 4번. 1번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분. 1번. 2번. 2번 한 분. 3번. 4번. 어, 4번에 여기 김총까지 5명. 어, 그럼 뭐 5번은 물어볼 것도 없네요. 그죠? 2번에 보면은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동심원 이론에 가면 중심 업무 지구가 있죠. 그다음에 점유 지대가 있죠.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다음에 고소득층, 통근자 지대니까 점유 지대는 고소득층의 주거보다 훨씬 더 도심 가깝게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다음에 4번을 보시게 되면 장기에 소멸돼서 존재하지 않는 건 준지대예요. 경제 지대가 아니라 무슨 지대? 준지대. 그래서 4번이 답이라는 거. 그러면 최소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지대의 논리는 조금은 더 낫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에? 답을 맞추는 게 포인트가. 에? 하다못해 오늘 저기 오래간만에 등장한 우리 저기 작은 김총각도 답을 맞췄다는 거예요. 4번에서는 손을 들었다고요. 그죠? 에? 얼마나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그죠? 자, 5번에 보시면은 다음의 내용 중에서 올바른 거 물어봤죠? 예. 네. 1번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 3번. 4번. 5번. 3번이요? 자, 거기 보시면 다, 예, 첫 번째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 부동산의 공급 축소와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 있죠. 맞는데 이거 말고도 부작용이 또 있어요. 뭐 있어요? 어? 임대료 규제하면 항상 네 가지 적어줬잖아요. 하나는 음성적인 거래에 따른 암시장이 형성이 되고 이중가격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하나는 임대주택, 아, 임차자들의 주거이동을 저하시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임대료 규제의 문제점이죠. 그 다음에 공공토지 비축, 취득세, 종부세 등은 정부의 간접적 시장 개입 수단이다. 거기 보면 공공토지 비축만 직접 개입이고요. 취득세, 종부세는 세금이니까 이건 간접 개입이잖아요. 그죠? 공공토지 비축, 공영개발, 공공투자사업,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 들어가면 다 직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세금이라든가 각종 부담금은 다 간접 개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돈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공공재 또는 외부 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가 돼야 안 돼요. 됐잖아요. 얘들이 시장 실패 원인이니까. 그 다음에 토지용 규제를 통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용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게 지역지구제라고요. 에? 여러분 시험에도 토지용 규제와 지역지구제는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없다 그래서 틀리게 나왔다고요. 이거 맞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토지 적성 평가제도 있죠.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맞아요? 틀려요? 에?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준 거라고요. 토지 적성 평가제도라고. 에? 맞는 내용이라고요. 이게 보존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뭐를 해야 될 것인지 개발의 논리가 충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던 수단이 그게 토지 적성 평가제도라고요. 그죠? 둘이 충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에? 그러면 올바른 게 몇 개예요? 그렇죠? 토지적성평가제도가 여러분 시험상의 용어로 한 두세 번 인용을 했다고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설명해 준 거예요. 토지적성평가제도, 토지선매제도 뭐 이런 것 있죠? 자, 이거 약간 인강 보신 분들도 6번 그러면은 몇 번을 자기가 생각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6번에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모두 고른 걸 물어봤죠. 1번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 1번. 2번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 2번 한 분. 3번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 4번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 4번이 세 분. 5번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 김총과 몇 번이야? 4번. 자, 거기 보시면 원리금 균등 있죠.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원리금 균등은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같아요 틀려요? 아, 똑같잖아요. 원리금 균등인데. 근데 거기 지문을 보면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하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리금 상환액은 균등하죠. 대출 잔액은 줄어들어도.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있죠. 원금 균등이니까 매기 상환하는 원금액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금 상환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는 건 틀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어느 게 상환액이 더 커요? 원리금이 더 크죠. 걔가 남아있는 잔액이 더 많이 남아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원리금하고 원금을 보게 되면 누적 원리금 상환액은 어느 게 더 커요? 원리금이 훨씬 크죠. 걔가 대출 잔액이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자를 내도 더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답이 몇 번?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정리가 취약하거나 안 된 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실히 나오고 있잖아요. 여실히. 근데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게 계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론을 푸는 거지.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선별을 한 거예요. 최소한 이 논리들은 알아야 된다고. 시험상에서 기본적으로 자주 출제를 하는 애들이니까. 자, 7번에 가시면 수익성 부동산의 장래 현금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1번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분, 2번, 3번, 4번, 5번. 여기는 왜 반응이 이렇게 적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 여기 김총각 몇 번? 4번? 2000년 몇 번? 2000여 몇 번? 모르겠어. 자, 여기는요. 여기 집 한번 보세요.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여기서
이렇게 했죠. 여기 순이 뭐예요? 분은. 그러면 순영업소득에 대해서 부채 서비스액 빼면 뭐가 나와요? 세전이 나오잖아요. 아, 그럼 답이 몇 번이겠어요? 3번일 거 아니에요. 어? 3번에 보면 세전은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 소득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김총과 아, 세 번만 하면은 1년이라고 그랬어. 어?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거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그냥 이 순서대로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도 출제를 해야 하네요. 출제한다고 이렇게 해도. 에?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에? 여기 저기 그, 에? 여기 젊은 여기 친구들은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부터 일찍 와가지고 쭉 공부해야 돼. 공부할 때 꼭 총론부터 볼 필요 없다고. 경제편부터 봐도 되고 투자론부터 봐도 되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질 것 같으면 그 부분을 볼 때 공부하는 방법은 먼저 이거를 하기에 앞서서 인강을 한번 먼저 봐도 되고 본인이 한번 공부하다가 막히는 파트가 있으면은 거기를 체킹했다가 인강을 통해서 그 파트만 찾아서 보라고.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그리고 체킹했다가 이게 또 들어도 이해가 안 되면은 체킹을 했다가 다음 주 금요일날 내가 왔을 때 물어보라고 그거를. 응? 대답만 하지 말고 어? 쓱 봐갖고 수업하는데 또 대답이 이상하라 그러면은 바로 또 테스트 해볼 수 있다고. 이 얼마나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응? 자, 여러분들이 8번 이거 물어본 거예요. 민간 개발 방식 있죠? 네, 민간 개발 방식 뭐 있어요? 민간 개발 방식. 어? 자체 개발이 있고요. 그죠? 지주 공동 사업 방식 있고요. 지주 공동사업 방식에 가게 되면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모집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사업 위탁 방식 있죠. 또는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다고 그랬어요? 토지 신탁 개발 방식. 그죠? 그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 작년에 이거 나온 거예요, 이거. 이거 두 개. 왜? 작년 시험에. 이건 매년 여기다 그냥 노란색으로 해주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여기를. 그죠? 그러면, 자, 지금 거기 8번 문제 있죠? 예, 답이 1번이라고 생각하면 1번, 1번, 1번. 몇 번? 어, 1번? 어, 그래. 답이 1번이에요, 1번. 예? 1번. 형식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는 토지 신탁 개발 방식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해서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 있죠. 그게 등가 교환 방식. 다른 말로 공사비 대물 변제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제목이 뜨잖아요. 뜨면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떠오르고 최소한 제목 정도는 알아야 유추라도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중요한 애들은 반드시 특징적인 거를 정리해놔야 되죠. 여기 사업 위탁 방식에서 개발업자는 무슨 역할만 해요? 개발업자는. 응? 어?
여기는 분양 대행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지분을 공유하거나 이익을 공유하라고 하면 틀리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왜 이걸로 했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단원별로 가죠? 예? 그러면 지금 한 총론 있죠? 총론 정도만 잊어먹었다가 지금 수업 들으니까 아, 좀 기억이 난다 이런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라고 해요, 반복. 지겹도록 반복해야 된다고요. 그죠? 간평 싫어하시죠? 간평이 싫으면은 9번과 10번 같은 거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3방식 계산하기 싫으시면. 자, 9번에 가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 있죠?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1번, 1번, 3분. 2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2번, 3분.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선박 뭐로 평가해요? 선박, 원가법, 자동차, 거래사례법, 동산, 거래사례법, 건물, 원가법, 건설기계, 원가법, 저작권, 수익환원법, 영어권, 수익환원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 거래사례밖에 없어요. 그럼 몇 개겠어요? 세 개예요, 세 개. 답이 1번이에요, 1번. 에? 이거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법 조문에 나오는 거라고요, 명시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자, 10번. 답이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1번, 2번. 2번 한 분, 3번, 3번 한 분, 4번, 4번 한 분, 5번, 5번 한 분. 이렇게 갈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근데 벌써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조금 자신 있는 파트들은 이게 뭉치죠. 그렇지 못한 애들은 퍼지죠. 에? 그럼 드러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어디 파트가 돼 있고 안 돼 있고라는 게. 심지어는 다 틀린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1번에 보면요, 1번에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주달 원가의 그 시점 수정이라고 그랬죠. 시점 수정이 아니라 감가 수정. 자, 2번에 가게 되면 수익 분석법이라고 해놨죠. 그거는 수익 환원법. 얘가 가액을 구하는 거고 수익분석법은 임료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3번에 가면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해놨죠. 걔는 가치 형성 요인. 그 다음에 4번에 가면은 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 해놨죠. 그거는 공시지가 기준법. 저는 얘를 다 맞출 줄 알았다고요. 왜냐하면 아까 칠판에다 적어줬거든요. 아까 지역분석에 대상해갖고 인근지역이라고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적어줬잖아요. 대상부동산에 속해있고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에서 지역요인을 공유한다고 아까 칠판에다 적어줬잖아요, 칠판에다가. 그렇죠? 그 설마니 쭉 내려와서 5번에서 한 이렇게 쫙 많이 손들 줄 알았는데 후루루 흩어지더니 그렇죠?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내 나름대로 많이 봤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래서 점수하고 직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에? 점수하고 내가 아는 것 같은 거 하고요, 확실히 알고 있는 거 하고는 틀린 거예요.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대신에 조금 정리하면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가만히 답을 확인해 보면 난이도를 보게 되면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에? 정확한 답을 갖고 유도하잖아요. 그죠? 에? 문장을 비틀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정리를 확실하게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틀리면 곤란하다고요. 다음 주에 경제를 기대를 해 보겠어요. 얼마나 잘 대비해서 올지. 그죠? 그리고
다음 주에 할 때 경제에 대한 부분에서 보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내가 약한 파트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세요. 몇 번에 대한 내용이 질문이 뭘 잘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예? 불필요한 거는 우리가 빼면 되고 확실한 것만 또 정리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뒤에 여기 문제 안에 가게 되면 계산 문제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죠. 예, 안 되면 그거 크게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경제 이론 할 때 그 이론을 틀리면 곤란하다고요. 이론은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24개를 무난하게 넘어서 한 28개 정도를 목표로 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이건 한 주 잘들 보내시고 예습 확실하게. 예? 다음 주에 물어봤는데 뭐 이건 안 풀어봤네, 뭐 지난주에 바빠서 못했네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 김총각은 책상 이쪽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돌려서 내가 수업할 거야. 어? 촬영 나오게끔. 어? 본인은 또 찔린 게 있어갖고 아까 여기 여사님 사진 찍자 그러니까 사진 못 찍고 버팅기는 거 아니야. 얼굴 알려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어? 자, 어쨌든 간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